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지금부터 페루 고원 황금상자 3개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페루 고원은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닌데 저는 한 길을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게 찾았어요. 네, 힘들게 찾아가지고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래로 내려가시면 두 개가 있어요.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. 잠시만요. 우리 이것도 설명하니까 퀘스트 잠깐 끄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이 몬스터 뒤에. 여기는 레벨 30 던전이거든요. 여기 바로 제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. 자,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위치는요, 바로 밑에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위치는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은 마침 있네요. 여기요. 여기 딱 있습니다. 맵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저 사람 개꿀이에요, 그죠? 자, 올라갑니다. 그리고 황금 상자를 까면은 이런 씨 트로피뿐만 아니라요, 트로피뿐만 아니라 또 뭐를 주냐면요, 크리스탈, 레드 크리스탈, 블루 크리스탈 전부 다 주고요. 가끔 장비도 줍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메소도 뭐 많이 나오고요. 네, 그런 식으로 블루 크리스탈, 레드 크리스탈 저는 굉장히 이거 까면서 좀 많이 모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한개 위치, 저는 굉장히 이거 찾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요. 길드원 분들이랑 같이 찾았는데 우리 길드원 분이 한분 찾으신 건데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. 사다리 좀 사각지대여서 여기 구멍 보이시죠? 바로 여기거든요. 여기 굉장히 힘들게 찾았습니다. 진짜 참고하시면 되고요. 유튜브는 이틀 안에 올라갈 예정이에요. 네, 일단은 이렇게 해서 페룩페룩 구원은 총 3개입니다. 녹화를 종료합니다.